열왕기하 7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안 가보셨으면 감사한 일이고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디까지 가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아마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서 오늘 내일 먹을 식량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가는 건 아마 인생의 밑바닥일 거예요. 택시는 고사하고 버스를 타고 싶은데 버스 타는 것이 경비가 부담이 되는 것,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하는 것. 하우링이 좀 나네. 하우링.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뜻은 있는데 정말 헌금이 없어서, 물질이 진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아마 인생의 밑바닥일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려나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단번에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예,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대부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까지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몸에 불치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세 번째는 매우 악한 사람들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괴롭힘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자질구레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뭐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망하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몸에 불치의 병이 걸리는 걸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달림을 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여러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조금 섬기고,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조금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고 애매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걸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사마리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6장 후반분에 나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래서 설교를 6장 후반분 하진 않은 겁니다. 6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나귀 머리 하나가 6장 25절에 보면, 은 80세겔이라고 그래요. 은 80세겔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요,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머리도 아니에요. 소머리는 평상시에 먹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던,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니까 그게 뭐 싼 거는 몇십만 원에서 비싼 거는 7,8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정도로 거래가 됐으니까 이 시대가 그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마가 망할 때에 이 생필품이 16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는 이 생필품,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후에 보면 비둘기 똥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 똥이 얼마냐면요. 은 5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배고파도 똥을 먹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비둘기 똥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비둘기 똥과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콩과 같은 종류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 않는 것.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그 허접하게 취급했던 것, 음식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이 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은 5세겔에 팔립니다. 이걸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5, 60만원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이 않지만 옛날에 너무 배고프니까 어머니들이 뭘 갖다 주냐면요. 술 만들고 난 찌꺼기죠. 먹지도 않는 거, 그죠? 그 갖다가 먹고서 배부르고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뭐, 술은 안 먹었는데 술 찌꺼기 먹어가지고 애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서 나중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 돼서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고 이 어르신들이 술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게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갔냐면요. 이게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부모가,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서 이 아기를 삶아 먹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 거, 내일은 당신 거, 모레는 내 거.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서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 몰라요. 나중에 잘못 믿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요. 그리고 사악해져요. 사악해져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니느웨의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서 그들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기를, 이 사람이 너무 사악해지면은 정신이 나가라 버리는가 봐요. 아기를 들어가지고서 벽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걸 보고서 웃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나 보고서 가서 저 백성에게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저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을 살려준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요.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이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틀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어려움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때에 완벽하게 그 모습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7장 1절 2절을 먼저 보고 가셔야 됩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죠.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이 하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일 이맘때에 해결되어서 내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빈정된 사람이 있어요.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너는 볼 거야. 보기는 보는데 너는 빈정됐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너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너 빈정됐지. 보기만 해. 너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성 어기로 가봅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어려웠으니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이제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먹을 거 몇 날 며칠 한 톨도 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병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의 성문 밖 어귀에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지요. 이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굶어서 죽으나 아람 군대 가서 그들에게 칼에 맞아 죽으나 죽은 것은 마찬가지. 한번 먹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끼라도 먹고 죽자. 아람 군대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한번 가보자 라고서 네 명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그 나병 환자 네 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는데 3절 맨 처음에 성문이 나오네. 성문. 그래서 왜 성문이 나오냐면요. 7장 3절에 성문이요. 우리 성문이가 왔기 때문에. 성문이. 믿음의 사람 성문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성문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며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되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명의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걸어갔겠습니까? 배는 고프지요. 몸은 다 망가졌지요. 정상적이지 않지요. 그러니 몸 아마 질질질질질질 끌고
그 다음에 온 뼈에서는요, 부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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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둑 소리를 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네 명의 나병 환자의 몸에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확성기를, 스피커를 거기다가 댔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부두둑, 부두둑, 뼈가 부두둑 하는 소리가 햇사람과 애굽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네들을 물리치려고 오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놓고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될 게,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전혀 기억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상할 것도 없습니다. 추측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해도 예상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불현듯 자기가 배부르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굶을 텐데 내 종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 가서 알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9절부터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굶주린 자에게 해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굶주린 영혼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갈증의 해답입니다. 침묵하는 것은